사기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.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. 부장님이 들으면 어떡해. 부장님 아까 커피 사러 가셨어. 부장님 커피 무조건 드셔야 되잖아. 아 이거 좀 봐봐. 잠깐만. 뭐 잠궜어. 이번엔 우리 MC 봐야 되잖아. 어.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MC 보잖아. 좀 우리 같이 커플로 봐야 되는데. 이거 있잖아. 오늘 퇴근하고. 퇴근하고 우리 대실 해가지고 연습하자. 자기야. 맨날 일만 하려고 그러면 대실을 한대. 중요한 일이야. 아니야. 나 잠깐만. 아, 나 아, 회사에서 이러면 어떡해. 아, 네. 네, 부장님. 아, 문이 닫혀 있었어요? 아유. 아유, 왜 김대리, 김대리. 물어보려고 하니까 나가버리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예쁘게 찾아왔어요. 꽁트로 시작했습니다. 직장 내 약간 사내 연애하는 게이커 분위기입니다. 문 잠고. 저희가 이렇게 직장인 컨셉으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. 뭐죠? 주제가? 회사 내에서 커밍아웃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. 커밍아웃 전문가잖아 거의 이 정도면. 아 진짜 제가 뭐 예전 전 회사에서 너가 우리 회사의 홍석천이다. 니들 가짜 커플이지. 뭐 영광스러워요. 커밍아웃하면 뭐가 좋은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잘 생각해볼 기회 자체가 없거든? 그걸 굳이 회사에서 왜 해야 돼? 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. 근데 이렇게 굳이 커밍아웃이 되어버려서 다녔을 때 좋은 점들을 얘기해봅시다.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. 오, 좋은 친구의 의미가 뭐죠? 약간 회사 생활에 사회 생활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감추고 약간 컴피티션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먼저 나의 성 정체성을 딱 커밍아웃을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등가리 와를 해줘. 예를 들면? 거기에 뭔가 상응하는 나만의 비밀?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상대방이 또 비밀을 알게 되면 또 관계가 가까워지고. 전 회사 생각해보면은 내가 개인 걸 알잖아. 그러니까 뭐 고크나 소자 이런 친구들이 내가 개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막 아우 뭐 여자친구 만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우 찜이 나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. 진짜 내가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말을 할 필요는 없어도 만약에 내가 진짜 믿고 친한 친구가 있다면 커밍아웃을 잘 하기만 한다면 맞아. 그 친구가 내가 되게 곤란한 상황에서 많은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어. 맞아. 나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내가 가깝게 커밍아웃해서 잘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.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의도치 않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우팅 됐을 때 뭔가 아우팅이든 아니면 뭔가 알려지게 됐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줘. 나 알고 있었어. 그게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목이 졸려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또 커밍아웃을 하면은 누군가가 또 나한테 커밍아웃을 해. 특히나 전 회사에서는 한 열댓 명 됐었잖아. 또 믿음의 벨트라고. 그러면은 확실히 좀 편하겠다. 막. 동지. 회사 생활에 동지. 직장 생활에서 이쪽 친구가 있는 게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나 생각났어. 뭐? 내 오빠 만약에 커밍아웃 안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진짜 심하게 싸운 날 있잖아. 진짜 심하게 싸웠는데 맞아. 회사 가서 표정 관리가 안 돼.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. 아, 저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. 회사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잖아.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하면 사람들 뭐야 쟤 왜 저래?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잖아. 그러면 나 오늘 집사람이 너무 열받게 해서 너무 화가 나 이러면은 옆에서 또 그래 오늘은 그냥 쉬엄쉬엄 해. 원래 집안일이 안 풀리면 그딴 일이 잘 풀려. 이날 내가 엄청났지 날았지. 약간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 그런 말 듣고 나면 또 풀리거든. 그치. 근데 만약에 그거 말 못하면 또 속에서 얼마나 이게 쌓여. 아니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애매한 날 있어. 물론 내가 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휴가 쓰는 거고 내가 반차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만은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많이 이미 휴가를 써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업무상 투입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서 내가 휴가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와중에 그냥 휴가 그냥 내 휴가 내가 마음 들었지 이래버리면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서로 마음이 상한단 말이야.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. 그때 나도 이제 말하는 거지. 제 애인 생일이에요. 애인이랑 무슨 일 있거나 내가 사실은 성소수자인 점과 관련된 어떤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
내가 이 이유를 말하면은 충분히 됐을 법한 일이야. 이성애자라면. 근데 그런 게 내가 이 이유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야 되고 막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. 그래서 뭔가 내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 내가 빠져야 되는 그 순간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좀 빠져야지. 서로 마음이 안 상하잖아. 마음이 안 상하잖아. 말을 좀 하면서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게 휴가를 간다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휴가를 했는데 PT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여보 눈 떠! 여보 생일 축하해! 여보가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존재를 다 알았잖아, 동료들이. 그게 나는 묘하게 안정감이 있었어. 왜? 여보가 원래 그냥 퇴근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막 회식이 생겼대. 맞아. 그때 내가 회사에 딱 말해. 저희 집사람이 밥 차려놨어요. 그러니까. 왜냐면 만약에 여보가 그걸 말 못해? 그럼 되게 애매하잖아. 맞아. 그러면은 나는 밥을 다 차리고 마음이 상해버릴 수 있는데 여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와버리면은 여보도 마음이 편하고 나도 마음 편하고. 한 번은 거짓말로 말해줬어. 그냥? 귀찮아가지고. 맨날 밥 차려놨다고. 안 차렸는데? 그래서 회사 동료가 여보한테 확인 전화를 드렸다고. 미안하다! 이제 회식하다 보면은 또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해갖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. 지금 무슨 생각해? 내가 몸을 못 가눌 때 회사 동료가 여보한테 연락해서 여보. 근데 그때 너무 짜증났지만 사실은 다행이었어. 왜냐면은 그런 게 아니면 여보가 만약에 술이 떡이 돼서 연락이 안 돼. 연락할 데가 없는 거야. 좀 살려주세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여보 그 당시 전 회사 그만두기 전에는 내가 연락한 적도 있었거든. 맞아. 내가 연락 안 됐을 때 갑자기 페이가 연락했었어.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동료들이 생기는 게 이게 너무 편한 관계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.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같이 와서 밥 먹은 적도 있었고 하니까 좀 얼굴도 트고 그런 게 나한테는 우리 관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요소인 것 같아. 여보가 회사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가. 근데 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편안한 거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편한 거. 뭔가 막 내가 뭐 누구랑 사는지 그리고 주말에 뭘 했는지 그냥 나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. 독일 대통령 만나고 왔다. 아 그런 걸 자랑할 때 내가 개인 걸 말하니까. 이거 찐이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결혼휴가나 이런 것들도 그치. 사실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이케아 브랜드 이제 관계자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. 대사관에서. 근데 그때 그분이 이케아 진짜 엄청 퀴어 브랜드리한 회사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많다 해서 막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 사원이 있었는데 그 개인 사원이 미국인 그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지. 결혼휴가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아 여보도 이번 회사에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휴가를 꼭 받아야겠다. 내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. 꼭 그런 일이 있어 난 너무너무 좋겠지. 왠지 근데 여보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. 네 우리 회사에 많아요.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서 많고. 어떻게 알아 많은지는? 높으신 분들 중에도 많고. 응? 어떻게 알아? 이렇게 말을 해야지 회사에서 안 건드리지.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냥. 네 농담한 거고. 근데 난 뭐 지금 회사에서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고 약간 그런 거 같아. 그냥 내 상상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같아. 그냥 뭐 잘 지내고 있어. 근데 나 그것도 있었다. 뭐가 이제 예전에 그 커밍아웃 하기 전에 진짜 걱정했잖아.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커밍아웃을 하고 몇 년을 더 다니고 너무 잘 다니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 다른 회사로 또 이직도 했어. 나는 내가 상상할 때 내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나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한다는 건 마치 다른 커리어는 거들떠도 못 보는 막 그런 상황. 내 사회생활이 끝장나는 줄 알았지. 사회적인 나의 지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런 뭔가 각오를 하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야. 아무 일이 없다. 너무 아무 일이 없다. 아무 일이 없고 여보한테 전해들으면서 막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이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로 터치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. 보면은 맞아. 그런 안전장치도 꽤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. 근데 제일 큰 거는 그냥 내가 눈치 보이고 내가 위축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더더욱 나랑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커밍아웃을 잘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 내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당당 걸어.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저를 되게 잘 알고 친하니까 자기 회사에 가서도 이런 얘기 종종 했던 거지. 근데 한참 그때 태원에서 한 클럽에서 뭐 이런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그냥 좀 친했던 동료가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고 할 거 아니야. 아
제이스키들은 진짜 나라의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뭐 나 망조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거지. 근데 걔는 너무 충격받은 거야. 왜냐면은 자기랑 좀 가까운 동료였던 남자 동료가 그렇게 말한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 게이가 있으니까 말 조심 좀 해달라고 말을 한 거야. 너무 좋다. 나는 그거 너무 감동받았어. 맞아.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지만 거기 안에 만약에 다른 어떤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얘기 듣고 너무 힘났을 것 같아. 맞아. 만약에 그러고 지나갔으면 그냥 거기서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되잖아. 맞아, 맞아.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내 주변 직장 동료한테 커밍아웃 타는 게 이것이 인권 운동이네? 맞는 거 같아. 진짜. 여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여보랑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 하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회사에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는 것 같아. 나는 그래서 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2년 때까지 회사에 잘 다니고 싶어.